예, 안녕하십니까. 진시스템 대표 서유진입니다. 저희 진시스템은 현장 분자인단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가 연구소 기업이 되면서 이전 대덕 특크로 와서 지금 한 6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소 기업을 소개받기 전에는 일반 기업으로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것을 이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 기술이라든가 특허를 아무도 이제 찾아보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국가 과제를 통해서도 저희 기술력이 채택되지 않는 어떤 그런 아픈 경험도 있어서, 우리 연구소 기업이 됐을 때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한번 인정받는 검증된 회사라는 어떤 연구소 기업의 취지를 제가 듣고서 연구소 기업으로 기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00년에 개인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의 유사한 바이오 장비를 개발을 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 회사에 애트리에서 지분 출자를 하고 또 기술 이전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애트리 연구소 기업이 된 것입니다. 예,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외부에서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볼 때, 연구소 기업이 됐다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받는 것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또한 연구소 기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독자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구의 도움이라든가 애트리의 도움이라든가 애트리 홀딩스의 도움 같은 것을 받으면 개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트리 연구소 기업이 되면서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상용화 하실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국가과제도, 특구과제도 좀 수행을 하게 되었고, 또그 외에도 대전시라든가 아니면 뭐 연구원께서 관련 과제들이라든가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제 처음 초기에 상품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량적인 목표, 뭐 IPO라든가 아니면 뭐 매출 몇 억이라든가 이익 몇 억, 사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목표를 삼고 가시는데,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사실 어떤 공허함에 빠지고 좌절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목표이고, 또 매일매일 가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30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보면은 어제가 사실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또 내일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 안에서 기회를 만나게 되고, 또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제가 지켜가고 있는, 뭐,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2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22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떤 쌓아놨던 여러 가지 자취들이 이제 하나씩 걷어들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초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으실 텐데, 잘 이겨내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